ったらちゃんとノルマ達成してみろよタコ。人はなんで働くんだろう。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すみませんでし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生きるために働くんだとしたら俺は全員怒りのペンでこの空に。열정은번아웃월급은로그아웃인생은삼진아웃직전인회사원아오야마어느날우울하기만했던인생에새로운변화가찾아오는데요잠깐만회사좀관두고올게지금만나보시죠실적압박에시달리는영업부신입사원아오야마다카시아오야마로노지다이가지가웃대요아니모사이토산의지지도리니今お前の担当だろうがよ。だったらお前が確認しなき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の。はい。給料を上げてほしかったらちゃんとノルマ達成してみろよタコ。はい。상사의폭언과계속되는야근으로지쳐가던어느날人は何のために働くんだろう。もう疲れた。明日なんて来なくていい。지하철선로로떨어질뻔한그때그가나타납니다久しぶりやな俺や山本や小学校以来じゃん바로초등학교동창야마모토이런친구가있었나기억이희미하지만아무렴없다습니까생명의은인인데요아오야마군오아야마오키다가今日休みやろ出かけるで支度せ그날이후급속도로친해진두사람そんなによ小学校の時いや遊んで何やってんのってええから乗れやめろ危ないって俺はこんな遊びしてないスタースタースター야마모토로인해우울했던아오야마의일상에변화가생기기시작하고めっちゃかっこええやんよ似合ってる俺にはちょっと営業には派手だしこんくらいの方がええね話のきっかけにもなる왠지모를자신감이생기는데요노다사오이소가시이ところすみません今日は御社の新規キャンペーンポスターの見本をお持ちいたしましたそんなにはい야마모토덕분에악랄한상사도끔찍한월요일도더이상두렵지않은아오야마그런데야마모토의연락처를알았다からそれならもう야마모토지금뉴욕에있는んだって에舞台監督の仕事してんだってさすごくね이게어떻게된일일까요현재뉴욕에산다는동창야마모토얼굴도완전히다릅니다그럼눈앞에있는이남자는누굴까요아니시대때나야어俺の小3の時の同級生は뉴욕にいた에じゃないお前俺の同級生じゃなかったんだああバレてもうたいや最初は同級生と思ってんけど勘違いやったわ착각한거였지만그래도친구로지내자는야마모토생각할수록그의행동이이상한데요なんだよあの顔は考えてみたら俺は山本のことを何も知らない이미3년전에사망한야마모토난다요그래대체그는누굴까요독특한제목으로눈길을끄는영화잠깐만회사좀관두고올게영화는직장인들의마음을대변하는노래로시작합니다
월요일 아침은 그야말로 지옥. 수요일엔 숨이 막히고 토요일은 행복하지만 일요일은 아침부터 우울해지죠. 이 노랫말처럼 악랄한 상사와 매일 계속되는 야근에 지친 아오야마는 하루하루가 괴로운데요. 아오야마처럼 정글 같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청년이 있습니다. 영화 열정 같은 소리하고 인대입니다. 저거 연애 빼고 잡장기사 취업만 하면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수습 기자 도라이. 하지만 수수는 기본금 90에 수당 월차 휴가 없고 세금 없고 얘기 들었지? 네, 네. 가봐. 저 근데요 쉬는 날이 아예 없는 거예요? 환상은 첫 출근 3분 만에 깨지고 네 스포츠 동명 연애부입니다. 너 누구냐? 한번 맞춰보실래요? 새끼가 있어. 너 딱 기다려. 야! 방금 내 전화 받은 게 누구야? 너야? 너야? 너 왜 이렇게 들고 있어 이렇게? 됐다. 기장군다 야! 따뜻한 말 한마디 대신 찰진 욕이 오가는 가운데 손대는 일마다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요. 네. 김밥 맛있니? 너 지금 TV를 하고 있잖아. 네? 뭘 봐? 이제 제가 오늘 한국에서 못 먹어가지고 10점 나와 있습니다. 하라고 잘 한다 잘해. 어 주차 잠깐만요. 혹시 관계자 아니신가요? 아니 골고루 한다 골고루 해. 아니요 죄송합니다. 인터뷰 하지 야 왜? 관계자는 아니야. 인터뷰 하고 가. 결국 시한폭탄 하재관 부장의 타겟이 되어 탈탈 털리는 도라이. 취재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못하게. 뭐 어떤 젖단계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이. 도라이는 과연 전쟁터 같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취업이 인생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했던 도라이. 하지만 그녀 앞엔 더 거대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의 아오야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스로 정규직 일자리를 얻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존감은 땅으로 떨어지고 어느새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신입사원이 되고 말죠. 그랬던 아오야마의 인생은 비밀이 가득한 야마모토를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3년 전 죽었다는 야마모토. 그는 유령인 걸까요? 이 영화처럼 특별한 존재로 인해 인생이 바뀐 남자가 있습니다. 영화 헬로우 고스트입니다. 고아원에서 맞는 어린이날이란 게 외로워서 죽는 게 소원인 남자 상만. 혼자 참 오래도 열심히도 살았다. 그래봐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세상. 어느 날 상만의 눈에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아니신가 봐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무슨 볼 일이 있으셨어요? 우리 오늘부로 너랑 몸 같이 쓰게 된 사람이야? 네? 소원을 들어달라는 귀신들 때문에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게 되는데요.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줘. 사람이므로 못 보내. 지들이 지발로 가야 가는 거야.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원을 들어주기 시작한 상만. 그 소원 같은 거, 그러니까 미처 이루지 못하고 떠났던 것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제 몸뚱이로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들어드릴게요. 다! 그때 잊고 있었던 소중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상만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삶의 의미를 잃었던 상만은 귀신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흔한 얼굴들 중 하나였던 아오야마는 야마모토를 만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죠.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만으로도 아오야마의 일상은 생기를 되찾아갑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그는 결국 회사를 떠나기로 결심하는데요. ちょっと
今から仕事辞めてくる。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라고 힘주어 말하는 아오야마의 얼굴에는 어느새 희망이 들어차 있습니다. 희망은 잠시 보이지 않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는 야마모토의 말처럼 말이죠. 이제 사표를 꺼낼 순간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지금 BTV에서 만나보세요.